권기량, 최민혁, 조현우, 권윤선 선수가 준비합니다. 멋진 기술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라인업이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졸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 또 이제 기다리는 게 또 지루하잖아요. 네. 자, 이번에도 몇 개 득점을 올립니다. 자, 어느새 10점. 빠르게 돌파 시도. 앞쪽 연결 손민수 가볍게 올라갔습니다. 디비 선수들의 움직임은 크게 앞서고 또 이제 승리가 좀 어느 정도 확신이 되는 순간에는 또 주전들을 뺏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오겠죠. 자, 계속해서 KT도 지금은 첫 번째 득점 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자, 무엇보다 KT는 상관은 상관없이 선수들 모두가 하나의 팀이 돼서 열심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. 자, 그 사이에 김세황 선수예요. 자, 혼전 상황에서 자 볼을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2점 득점 만들어냈습니다. 흥미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. 관중석에서도 화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DB의 득점을 생각하기... 자, DB가 볼을 가져왔고 오른쪽에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골 밑에서 이번에도 득점을... 그래서 조금 더 골 밑으로 들어가면서 공격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. 네. 자, 김규조. 킬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들이 첫 번째 경기에서 올렸던 10점... 김규정이 볼을 뺏어냈고 앞쪽으로 길게 연결했습니다. 올라가는 과정. 다시 한번 바스켓 카운트. 있었다 그러면 완벽한 또 기회가 만들어지는 상황이었고 상대 손에 걸리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. 하지만 지는 플레이를 하면서 공격권을 또 가져왔습니다. 네. 아는 상황이거든요. 네. 그렇다면 선수들이 움직임만 갖지 말고 스크린을 좀 걸어주고 KT 선수는 그냥 쫓아가는데 더 빨라요. 드림을 치는 데도 더 빨랐습니다. 그만큼 DB 선수들이 훈련을 많이 하고 있다. 그렇게 보여주는 장면이죠. 좀 전에 하프라인 넘었을 때는 같은 선에 앞에 있는 팀 선수 구성에서 득점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. 돌파를 박윤호 선수가 또 했다 그러면 20점보다 30점까지도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렇습니다. 외곽으로 뺐습니다. 탑에서 안쪽으로 연결 골밑 득점 성공합니다. 원주 DB와 부산 KT의 경기 최종 스코어 75대 21로 차 마지막 경기를 또 기분 좋은 승리로 장식을 했는데 자, 오늘은 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저녁을 또 먹어야 되잖아요. 뭐가 가장 먹고 싶으신가요? 딱히 먹고 싶...